벤투라 카운티에서 높은 파도가 주택가로 밀려들어오면서 9명이 파도에 휩쓸려 부상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콜로라도 주에 이어 메인 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암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단을 받고도 병원과 보험사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가해 최소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높은 파도가 주택가를 밀려들어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과 시당국은 주민들에게 높은 파도 위험이 있으니 해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로 몰리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놀라 혼비백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량도 파도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부 도로가 바닷물에 침수돼 차량이 잠기거나 집안에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바닷물 피해가 잇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벤츄라 카운티는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8일부터 남가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폭풍우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고 20피트 이상의 파도로 주택이나 상가 피해가 계속되는 등 남가주 해변가는 높은 파도와 주택 침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일부 해안 지역에 최고 30피트의 파도가 예상되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 해안가는 밤사이 최대 40피트 높이의 큰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안전을 위해 해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고 또 일부 지역에는 홍수 사태도 우려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후보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인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에 이은 두 번째 대선 후보 자격 박탈입니다.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다는 미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미 의사당 반란을 선동했다는 점이 피선거권 박탈 근거가 됐습니다. I'm mindful that no Secretary of State has ever deprived a candidate of ballot access under Section 3 of the 14th Amendment, but no presidential candidate has ever engaged in an insurrection.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에 이의가 제기된 곳은 미 전역에서 30여 개 주로 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두 곳입니다. 다만 메인 주의 경우 승자 독식 체제인 다른 주와 달리 지역구별로 선거인단 숫자를 가져갈 수 있어 파급력은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메인 주 선거인단 4명 중 1명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All of whom have been asked to engage in this type of in a disqualification, and every administrative official has declined to do that for good reason. 앞선 콜로라도주의 비선거권 박탈 결정에 항소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 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미국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주별 경선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미 연방 대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한 국제항공사가 정기점검 중 737 맥스 기종의 방향타 제어 연결장치에서 너트가 빠진 볼트를 발견해 이를 보잉에 통보해 보잉은 항공사에 인도되기 전인 같은 기종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같은 장치에서 너트가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의 방향타는 비행 중 항공기를 제어하고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 시스템으로 연방항공국은 해당 부품에 대해 비행 전 이중 검사를 요구합니다. 보잉은 이들 두 기의 비행기를 정비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370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항공사들에 요청했습니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특정 항공기에서 확인된 문제는 조치를 완료했다며 만에 하나라도 주의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737 맥스 기종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우리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항공사들로부터 검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도 절차를 기다리다 생사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다수 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즉각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병원 스케줄과 보험사의 커버 등을 사전 승인받는데 2주에서 4주나 걸리고 있으며 화학요법 치료 등에 또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학요법을 마친 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민간 보험이나 정부 보험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등을 보유하고도 2019년 한 해 160억 달러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국립암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암 진단부터 각종 검사, 약물치료,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의 상당한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각 건강보험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커버해주는지 사전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병원들과 의료진은 스케줄을 잡고 건강보험사의 커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가 보험 커버를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속출해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암 치료 전체에 대해 보험 커버가 기각되지 않더라도 일부 고가의 치료나 검사, 약품 비용, 그리고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부분 거부당하고 본인이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매 단계마다 기다리다 생사가 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체와 거부는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패닉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강조했습니다. 각종 건강보험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보험 커버를 거부당하는 비율은 노년층의 메디케어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오바마 케어 등 정부 관련 건강보험에 대해서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보험 커버 거부 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올 한 해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한 기업인을 선정했는데 1위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차지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유대인을 비판하는 글에 찬성했다가 유대 혐오 논란에 휩싸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디즈니 등이 머스크의 SNS X에 광고를 끊자 공개석상에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If somebody's going to try to blackmail me with advertising, blackmail me with money, yourself. Go yourself. 블룸버그 통신은 이 장면을 2023년 사고 뭉치 CEO의 모습으로 선정했습니다. 머스크는 이후 욕설에 대해 사과했지만 디즈니에 대한 독설은 이어갔습니다. What would Walt Disney think of Disney today? I think he's turning in his grave. I think he's not happy. 머스크의 허풍도 올해의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경쟁자인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격투기 대결을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목과 등이 아파 MRI를 찍어봐야 한다며 꼬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올해 재산이 약 304조 원으로 늘어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밖에도 해임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한 챗 GPT 개발자 샘 올트먼과 상해를 벗고 마사지를 받으며 영상회의에 참석한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회장 등도 올해 구설에 오른 CEO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2023년도 이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 맞이 볼드랍 행사가 열립니다. 보도에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이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맞이 전야제 볼드랍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 볼드랍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새해맞이 행사 중 하나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덕담을 나누는 전통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볼드랍 장소는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43스트리트로 정확히 11시 59분에 크리스탈볼이 60초 동안 내려와 새해가 되기 직전 전광판 시계를 보며 함께 신년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새해가 되는 순간 타임스퀘어 주변 옥상에서 무려 1.5톤에 달하는 색종이가 뿌려집니다. 해마다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몰리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현장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추운 날씨와 긴 대기 시간을 고려해 외투와 보온용품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경계가 더 삼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당일 뉴욕시경이 각 지점에서 행사 출입자의 소지품을 수색할 예정이며 백팩, 큰 가방, 우산, 접이식 의자, 피크닉 용품, 아이스박스, 알코올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달려가고 차창 넘어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내 한 복판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대의 소방차가 불길을 잡으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맞은 공장 앞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다는데 새카만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키이우 공습은 출근 시간에 이루어진 가운데 이 공장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утром где-то 8:20 взрыв. Все тут на ушах, ну, как все в панике бегали туда-сюда. 키이우에만 15발 우크라이나 전역에 120여 발의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입니다. 방공으로 사용되던 키이우의 한 지하철역은 미사일에 붕괴됐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오데사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거주 지역이 공격을 받아 현재까지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도 파괴돼 대규모 정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연말을 맞아 예상됐던 러시아의 대공습이 시작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달 31일이나 새해 첫날도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디즈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 초기 버전의 저작권이 내년 첫날 만료됩니다. 1928년 미키마우스가 첫 등장한 버전인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새해 종료되면서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증기선 윌리를 복사, 공유, 재사용은 물론 각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1928년작 정신나간 비행기의 저작권 역시 같은 날 만료됩니다. 그동안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미키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끝나게 됐다고 가디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미키 이후 만들어진 미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미 정부가 우주 공간에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우주선을 쏘아올렸습니다. 오소호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 10시쯤 미국군이 무인 우주선 X-37B를 쏘아올렸습니다. 동체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했고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에 쓰인 스페이스X의 패컨 9 로켓으로 발사됐습니다. 2010년 4월부터 6차례 비행이 나서 이번이 7번째 발사입니다. 성공하면 종전 2,000km보다 훨씬 높은 35,000km 높이의 궤도로 비행합니다. 식물 씨앗이 우주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 등 일부 실험 외엔 임무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 우주선입니다.
미국은 내년엔 민간 기업 두 곳이 달 착륙을 위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By the end of 2024, we should see astronauts flying to the moon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half a century. 앞서 지난 14일 중국도 고비 사막 발사 센터에서 비밀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학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보 수집을 위한 첨단 장비를 갖췄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년엔 미국의 스타링크에 맞선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100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을 둘러싸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가 이젠 우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네, 한 주간의 미국 정치권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시작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앤디 김 상원의원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현재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3개 내지 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가 났는데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앤디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앤디 김하고서 주지사 부인이 태미 머피하고서 경쟁을 하는데 일반 유권자의 여론조사는 거의 두 배로 앤디가 앞서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정작 투표할 때 보면은 주지사 부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의 기득권 세력들은 거의 다 주지사 부인을 엔돌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이 그 당 칼럼에서는 민주당 후보로다간 당의 경선이지만 이미 당에서 지정한 주지사 부인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 반응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정작 투표에 가면은 절대 불리하다. 뉴저지에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하고 같이 지금 이 뉴저지 연방 상원 선거판에서는 앤디 김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원의원이 주는 권한이나 영향력 어느 정도입니까? 뉴저지 주는요. 12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이죠. 그러니까 앤디 김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지위에 12배가 되는 지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한 주에 상원의원이 바뀌면은 상원의원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600여 명 이상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힘있게 임명하고 그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한인 상원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삶의 질과 격과 내용과 그리고 이 위상과 특히나 갖고 있는 동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역할 같은 게 엄청나게 변화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앤디 김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 배경이나 과정은 어떻습니까? 앤디 지금 막 40에 돌입했습니다. 네. 82년생인가 그래요. 젊었지요. 이게 뭐냐면 MZ세대의 정서와 공감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의회에서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들이 가는 외교 상임위원회죠. 앤디 김의 전공은 군사위원회 있다고 해서 외교 안보를 전공했다고 해서 군사 작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그 나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반갑게 교류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서 군인들의 복지, 후생, 자녀들 문제 이런 거를 전공하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두 번째 선거에서 거의 한 8%를 늘렸죠. 2022년 선거에서는 거의 15%로 늘렸습니다. 네. 백년 공화당 지역을 제 힘으로 도전해서 억지로 이겼지만은 세 번째 선거에서는 거의 15% 이상으로 다 민주당 지역으로 바꿨다라는 민주당의 중심에 리더십이 있는 뜨는 정치인이 된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앤디 김이 첫 당선되자마자 거의 제일 먼저 신인으로 선서한 게 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겠다.
풀뿌리 그래스루트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겠다. 이거를 선언한 거의 처음에 신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돈으로 정치를 못해요. 코퍼레이션 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 봉급 올려주자라는 법안이 나오면은 반대하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금지하는 거. 이게 어떤 얘기거리냐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네. 넘버원이었잖아요. 같은 당에. 예. 이 의원의 특징이 주식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의원들의 주식 매매 금지 법안을 제일 앞장서가지고서 반대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앤디 김요. 앤디 김은요 지금 뭐 나온 줄 아세요? 2021년 의회 폭동 났을 때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에 가다가 청소하는 그림을 멀리서 누가 찍어가지고 그때 입었던 옷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지금 전시돼 있고 이번 앤디 김 상원의원 후보 선거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2008년 바락 오바마 네, 여기가 풀뿌리 시민들의 바람이었죠.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 5불, 10불 어마어마한 게 웹사이트로 들어왔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들어왔어요. 앤디 김 예, 검색하면은 웹사이트에 금방 나옵니다. 지금 아주 이게 탑픽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1불이 어떻습니까? 50전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요. 예, 풀뿌리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거. 지금 이게 앤디 김을 위한 한인들이 동참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